안녕하세요. 1월 15일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이고요. 현재 시각은 아침 6시 정도 됐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산수장 올라오는 길인데요. 저 멀리서 제2롯데월드 타워가 이렇게 불빛이 비치고 있죠. 예, 아주 이 새벽에 아주 낭만적인 야경입니다. 예, 저는요 오늘 아침도 5시 반에 기상해서요 집에서 물구나무 서기 연습을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산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오늘도 힘차게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업 푸시업 10개 다음 스쿼트 10개 최대한 가동 범위 정확히 해서 10개, 예, 1세트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1월 15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도 턱걸이, 푸시업, 스쿼트로 아침 운동, 또 신체 단련, 멘탈 강화 또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요, 영하 5도, 6도 또 나오로 예보상으로 나오고요. 산수장, 이 공원 산수장의 기온은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바람도 약간 불고요.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 정도 감도는 것 같고요. 현재 춥지는 않고요. 상당히 상쾌하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5세트까지 또 운동해보면 운동하고 또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트요. 2세트. 푸시업 할 때도 최대한 가동 범위 크게 해서 스쿼트 예, 2세트 휴식 시간은 딱 60초 길게 쉬면 안 돼요. 길게 쉬면 몸이 근성장이 더디고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루틴으로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추운데 항상 추운 곳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요. 뭐 몸살, 감기 이런 건 뭐 최근에 한 3-4년 동안은 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위에 노출돼서 찬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운동하니까 건강해지죠. 멘탈 강해지죠. 아주 상쾌합니다. 익김 나오는 거 봐.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잠깐 좀 볼게요. 오케이. 자, 3세트. 촥! 3세트 턱걸이 완료. 차. 후. 스쿼트. 자, 3세트 했습니다. 휴식 시간은 딱 60초. 와. 와. 오늘 아침은요, 다른 때보다 영하의 기온이 조금 더 낮아요. 영하 6도 정도 되고요. 다른 때보다, 다른 날보다는 좀 춥네요, 확실히. 이거 제 아침 운동 이 루틴 3세트만 해도 몸에서 열이 납니다. 호흡도 빨라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되고요. 유산소 되면서 심장 튼튼해지고요. 심혈관 건강 자연적으로 됩니다. 뭐 따로 러닝, 구보, 걷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4세트. 자, 우, 와, 일곱, 여덟 개까지 땡기니까, 우, 조금 힘들다. 점프 스쿼트. 야, 4세트까지 했고요. 야, 이제 마지막 한 세트만 남았네요. 이 점프 스쿼트 있잖아요. 점프 스쿼트이 이 허벅지 안쪽 내전근 강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하고요. 돈키호테 박성 형님께 찾아가서 칠보산 산수장 가서 직접 배워가지고 온 동작이죠. 엉덩이 내전근 강화에 좋은 점프 스쿼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아, 손이 좀 시려운데? 아, 철봉이 여간 차가워가지고 손끝이 좀 시려운 거 외에는 다른 곳은 전혀 춥지 않습니다. 말 그만하고 얼른 땡기라고 하네. 자, 5세트 마지막 가자. 와.
푸시업은 마지막 세트니까 20개. 자, 야, 점프 스쿼트도 5세트는 20개. 야, 상당히 숨이 찹니다. 예. 오늘 빠르게 운동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작되는 한 주 아주 유익하고 뜻깊고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근경학원 저는 또 외쳐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 1시간 이상 독서한다. 둘, 매월 월급에 100만원의 현금 수익을 만든다. 셋, 책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늘 생각한다. 넷, 자유무궁한 무석이 프론트 레버 2024년도에 완성한다. 다섯,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여섯, 매일 영어 한 문장을 외워서 글로벌 감각을 키운다. 일곱, 매일 금융경제 관련 공부를 계속한다. 여덟,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을 키우시고요. 체력이 올라가면 자신감이 상승하고요. 때문에 매일매일이 즐겁고 아주 자존감도 있게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정 에너지 뿜뿜 전달할 수 있고요. 와, 멋진 50대를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 해봅니다. 최야!